안녕하세요. 와, 멋있다. 박규태 박사님. 약 630종의 곤충을 학계에 발표. 이야. 혼자라는 생물학자 중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종을 발견한 곤충 분류학의 대가 박규택 박사다. 노력 많이 하셨구나. 선녀비 보면 굉장히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연구소에 들어서자마자 현재 연구 중인 나방을 선녀비에게 보여주는 박사님. 제니텔리아를 딱 생식기를 딱 해보면 이 부분 봐봐. 이 부분 다른. 네. 나방이 생식기까지 다 들어줘야 돼. 외형은 똑같지만. 똑같은데. 네 눈에도 다르지? 네.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감별을 하려면 적어도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DNA 거기 들어가야 돼. DNA. 다른 종과 구별한 후에? 그래, 구분해야 거기에 정보가 바코드를 이제 매겨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DNA 분석을 하면 이렇게 쫙 나온단 말이야. 와. 우와. 근데 이 작업까지 다 과정이 거쳐져야 이제 하나의 종이 만들어지는 거야.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0년이 넘게 걸리는 신종 발견. 실제 연구 과정을 직접 보고 들었으니 이제 궁금했던 것을 물어볼 시간이다. 곤충 발표 시점에 신종, 나방이나 나비. 74년에 내가 영국에 유학을 갔어.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보니까 다 일본 사람 이름이야. 일본 사람이 이렇게 할 동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했나 하는 생각이 들겠지, 그치? 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곤충 분류학에 정진을 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야. 그때부터. 너무 일본 사람이. 나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올 줄 몰랐어. 약 50년 전 선협이와 같은 이유로 곤충 분류를 시작한 박사님. 그렇구나. 분류학 쪽 하시면서 힘든 경우가. 힘든 거. 항상 힘들지. 항상 힘들. 예를 들어서 네가 여기서 낙정벌레 한 마리 잡았는데 이게 도감에도 안 나온다.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른다. 그럼 신종이겠지. 그렇죠. 그럼 그걸 확인하려면 아프리카 거부터 시작해서 와. 영국부터 시작해서 다 서치를 해야 알 수 있잖아. 다 확인해야 돼. 지금 신종을 발표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은 내 대야. 유럽도 가면 다 나보다 한 많아야 한 10년 아래. 그러니까 분류학자가 되려면 평생을 공부를 해야 돼. 평생 공부. 수많은 곤충을 꿰뚫고 있어야 가능한 신종 발견. 와. 그렇기에 은퇴 후에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연구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박규택 박사. 와, 진짜 많이 이름을 지으셨네. 진짜 힘드시겠다. 특히 아프리카나 아마존 뭐 이런 데는 아직 안 밝혀진 곤충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렇겠죠. 그걸 분류해달라고 부탁이 오는 거죠. 와. 신종 발견하시면 이름 어떻게 붙이세요? 나도 오늘 아침에 그 이름 만드는데 한참 고민하다가 아직 못 만들었어. 동그랗고 네모나고 세모나고 뭐 그런 건 다 써먹었고 빨간 거, 노란 거, 까만 거 다 써먹었고 설악산부터 지리산까지 이름 다 써먹었어. 그래서 맨날 전철 타도 아, 저 신종은 이름을 뭘로 붙이지? 붙일 게 없어. 분류뿐만 아니라 창작도 있어야 되네요. 그러네요. 선협의 가능성을 알아보신 걸까? 박사님이 조심스럽게 공개하는 곤충 표본들. 우와. 이렇게 채집을 하고 나서 이런 거는 아직 종이 안 밝혀진 거지. 네. 아직 학계에 발표도 안 한 신종을 영재 발굴단에서 최초로 이렇게 공개를 해주신 거래요. 와우. 와. 영광인데요. 찾아내서 알려진 종이냐 새로운 종이냐 하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된다. 이제 이거는 이제 내가 제주도. 제주도 거 이렇게 쭉 해온단 말이야. 이거는 신종이다 해서 발표는 안 했지만 이렇게 해놓은 거. 이거 홀로타입이에요? 하나하나 다 생각.